일단 저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제 쪽이 지금 상위 시드인가요? 네. 상위 시드입니다. 아, 네. 그래서 1위그룹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8강 대진 추첨이 좀 간단하게 규칙을 저희가 좀 재미난 대진을 위해서 만들어봤는데요. 아, 승자전에서 승리한 그룹 1위 팀, 최종전에서 승리한 그룹 2위 팀이 맞붙게 되는 아, 상황이고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같은 조였던 아, 팀이 또 뽑힐 경우에는 재투표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F4큐를 뽑았는데 딩스의 팀 중에서 비전이 나오면 다시 뽑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서 올라온 두 팀은 플레이오프 때 만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 뽑고 그다음에 딩스의 팀에서 하나 뽑아서 매치 하나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2위 그룹을 먼저 완성시키고 1위 그룹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인셉션에서를 먼저 뽑고 네. 2위를 먼저 뽑아요. 네. 그 네. 이후에 이제 정인호 해설님께서 아, 1위를 네. 뽑는 거. 아니 또 제가 약간 예. 일부러 이러시나 싶어서 제가 가만히 있어봤어요. 네. 아니 아니 일부러 진짜 뽑기 정말 싫어서.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요. 맞아요? 예, 예. 들은 오늘... 게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1 발로나스 챌린저 스코리아 스테이지 2 플레이오프 대진 초참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딩셉션 해설이 2위 팀 자리를 정하도록 할 텐데요. 아, 네 이거? 네, 뽑히는 순서대로 매치 1, 2, 3, 4로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매치 한번 만나볼까요? 굉장히 격렬하시네요. 자 첫 번째 매치에 들어갈 팀은요? 오늘 경기를 치렀던 튜브풀 게이밍이 먼저 오늘의 매치 첫 번째 매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치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업 왜 이렇게 던지세요? 아, 담원 기아가 두 번째 매치업입니다. 이게 또 이제 그 어쨌든 2등으로 올라온 그 팀들은 네. 권한이 없으니까 아마 지금 나올 때마다 그룹 1에 있는 팀들은 어디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 지금 막 할 거거든요. 계속 들죠 예. 지금. 예. 그리고 아직 중요한 비전이 안 나왔어요. 비전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비전이 안 나왔어요. 자 남은 건 이제 비전 스트라이커즈와 때가 됐는데요. 네. 비전 아니면 고행고 프린스 표정이 고행고 아, 프린스가 네. 정말 극적이네요. 네. 아 참 고행고 프린스가 세 네. 번째 매치업이고요. 이제 그러면 자동으로 확인 한번 해주시죠. 그 약간 마술 하시는 분 같아요. 비전 스트라이커즈입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즈 아 네. 일단은 그 튜브풀은 TNL과 같은 조였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뽑는 게 만약에 TNL이 나오면은 다시 뽑아야 되는 네, 거고 그렇죠. 이것을 빼놓고 나머지를 뽑으시면 됩니다. 오. 어? 리오? 리오! 리오가 네. 튜브풀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그 제가 지난번에 그 비전대 누턴을 그렇죠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에이, 설마 또 레전더리 매치가 한 번 더 지금 확률이 33%가 됐거든요. 자 지금 뉴턴이 나오면 재투표입니다. 지금 뉴턴이 나오면 재투표예요. 되게 소중하게 접으신다. 아 누턴인데 재투표입니다. 아 재투표 그러면 제외하고 네 놓으시고 네 놓으시고 그러면 확률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비전 대 누턴이? 네.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안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같이, 제가 이거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근을 같이 하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정말 힘드셨거든요, 사실. 자, 담원 기아를 만날 팀. F4Q입니다. 와, F4Q와 담원 기아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턴을 다시 넣고 다시 섞어야겠네요. 다시, 예. 네.
어떻게 돌돌돌 말하는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셔야 되네요. 오늘 일이 좀 많으시네요. 예, 바쁘시네요. 자, 과연! 자, 과연! 뉴턴이 만날 팀은? 잠깐만, 한번 섞어주세요. 네. 우리 딘토가 한번 좀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섞어주세요. 아까처럼 격렬하게, 격렬하게. 왜냐면 또 제가 이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이제 저쪽을 네, 보고 있다가 아 이거 진짜 이건 뭐 자, 세 번째 매치업과 네 번째 매치업 준비됐습니다. 고행고 프린스와 비전 스트라이커즈를 만나게 될 팀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TNL이 나오면 비전 대 뉴턴인 거고 아 비전 대 TNL 아니면 비전 대 뉴턴 확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전화는 한 다섯 통은 오겠네요. 전화는 한 다섯 통 예. 지금 이제 세 번째 슬롯? 세 번째 맞죠? 슬롯. 세 번째. 자, 매치 3입니다. 고앤고 프린스를 만날 팀은요? 고앤고 프린스를 만날 팀은? 고앤고 프린스를 만나는 팀은요? 뉴턴 게이밍입니다. 뉴턴 게이밍. 와, 이거 진짜 운명의 장난처럼 네. 자연스럽게 남아있지만 네. 확인 마지막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또 과거에 또 같은 팀을 제가 또 친정 팀을 또 형제전이에요. 왜냐면 이 두 팀이 진짜 중요할 때마다 만났거든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와 근데 누가 올라가도 갑니다.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TNL이 네. 아 비전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뭐 이성재 감독에게 되게 미안하고 모르는 거죠. 근데 뭐 결국에 이성재 감독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어쨌든 아이슬란드 한 팀이 가요. 그렇죠. 비전 만났다 이딴 거 다 핑계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아이슬란드로 가는 티켓은 단 하나. 결국 모든 팀을 이기지 않는다면 그 팀은 결국 못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거기까지 네. 변론 잘 들었고요. 네. 변론 잘 들었고요.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예 예. 네. 맞는 말씀인데 약. 약간은, 네. 약간은. 그래요. 결국에 한 팀이 갑니다, 여러분. 네. 이 정말 이 쟁쟁한 8팀 중에서 결국에 한 팀만이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결승에서 만나든 플레이오프 세 번째 매치에서 만나든 결국에 한 번은 만나봐야 된다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좀 끝내주세요 이제. 네. 괜찮으시죠? 네, 뭐 다 한 것 같은데. 네. 아니, 표정은...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이제 여덟 팀보다 네 팀이 되는 그렇습니다. 경기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그야말로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최초의 국가대표팀과 네. 정말 많은 게 걸려 있는 한 주예요. 네. 진짜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2021 발로아르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2 플레이오프 대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오프입니다. 아 여덟 팀의 이름만으로도 아, 정말 강력한 팀들이라는 거 느껴지는데요. 먼저 네. 첫 번째 매치 리오와 큐브풀 게이밍이 만나보게 되겠고요. 두 번째 매치는 F4Q와 담원기아. 세 번째 매치 누턴 게이밍과 고앤고 프린스. 아. 네 번째 마지막 매치가 TNL e스포츠와 비전 스트라이커즈입니다. 매치 3, 4가 또 올라와서 만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전화 많이 받겠네요 오늘. 야, 아무튼간에. 저도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담당 네. PD가 하나만 하는 거죠. 아니 결국 한 팀 가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예. 아니 오죽하면 정인호 해설께서 차라리 감독님들을 모셔와라 이 밤에. 네 제가 그렇죠. 그때 됐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뽑을 게 아니라 네, 이 밤에 각 팀의 감독이 뽑는 게 맞다. 이거 너무 네. 중요한 대회다.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개막전 경기가 네.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어져요. 뭐 며칠 기다려, 뭐 몇 주 기다리고가 아닙니다. 바로 정말 재미난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9일입니다. 목요일 4시 30분부터 첫 번째 매치 리오와 튜버풀 게이밍, 두 번째 매치 F4Q와 담원 기아의 네. 경기가 그 첫 번째 개막전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전에, 그러니까 이번 스테이지가 진행되기 전에 이대진은 이 대진표를 봤다면 네. 담원이 F4Q를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지만 지난번 경기력은 F4Q가 더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리오는 점점 완성형이 돼가고 있지만 튜브풀이 정말 4일 동안에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면 또 모르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튜브풀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매치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촉박할 거예요. 하지만 본인들의 전략을 좀 더 가다듬을지 아니면 새로운 요원을 기용할지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FA에는 줌바 선수가 또 아스트라로 많은 활약을 하다 보니까 담원기아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조춘점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8팀 중에서 이 아이슬란드로 향할 수 있는 국가대표가 될 팀은 누구일지 여러분들 플레이오프까지도 선수를 향한 많은 응원과 관심,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경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정의도 딩셉션 철캐스터 김수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